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네,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냐. 인류가 여태까지 흘러나오면서 역사 이래로 문명의 발전이 지금과 같은 때는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과학의 성장과 발전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발전된 것이 인류 후반에 그 발전된 그 전체에 대한 70%가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20세기 후반으로부터 21세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과격하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것이 거의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시골이나 산골에서 산다면 원시적인 삶의 그러한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면대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도 달리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과학의 문명의 발전에 달려 있고 그 핵심에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수만 건들이 새롭게 발명되어지고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엄청난 시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정이나 어떠한 행복의 지수보다는 불안하고 어렵고 마음은 병들어 있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표적을 잡지를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권태와 탐욕과 불만족과 무절제함과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인 것과 무정한 것과 목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데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명령어입니다. 뭐를 아는고 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시대에 있어서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말세가 아니고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에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모든 현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대로 이전부터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지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쓰여지는 우리의 현황과 같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이기주의적인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이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퍽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교만하고 아주 blasphemy라고 영어로 해서는 아주
비방적이다. 비방적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unholy.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볼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아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unholy, holy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관심조차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출근자의 필요에 불과하다라는 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사는 시세에 밀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조수에 밀려 지금의 사람, 지금의 세상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 동화되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의 사자들,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주님의 명령하신, 세상이 어떻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의 위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가 바라본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능한 용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네가 나만을 찾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냐고 껴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오겠느냐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참으로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룩하고 그 자신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전적으로 헌신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한 것은 이때에 있는 형편없는 믿음의 밖으로 나아가 있는 교회를 다니나 믿음하고는 무관한 사람들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대면하는 모든 싸움과 전쟁에 빠져나와 승리하고 내 대열에 서라라는 게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반드시 내 말씀에 기준하여 나의 명령을 듣고 세상에 빛이 되는 나의 대열에 너는 반드시 일어나 나와 내 앞에 서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가 되시는 엔타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보지만 엔타임, 말세의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서는 사람보다 그 비율이 얼마나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가치관으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면대게 될 것이요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나오고 의자는 대표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서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대로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쳐다보지 않으려도 우리를 좌석과 같이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선들을 끌어내며 얼마나 많은 초고속도로 진보되고 있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우리의 삶에 입나도 냉장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부터, 내가 사무실에 나가 일하는 것으로부터, 외국에 나가고 국내에서 여정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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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더 빠르게로 나아가는 말세의 증거가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는데도 성경이 이때가 되면 두려워하며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따라갈 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내 믿음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다. 지금의 사람들은 물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김치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한국 땅에서는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에 자신이 만만하여 위아래도 없이 모두가 다 내 배 채우고 내 능력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국의 사람들, 세상적인 면에서는 역동적인 모습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열어봅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내게는 할 수 없는 불만족과 나에게 능력 없음,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간이 타오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류는 배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여 교회 나왔다 가는 것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영혼, 주님은 그런 영혼에 대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네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가 내치리라 라고 하셨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 차가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허락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오르시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의 불로 내 삶이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미지근함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오늘 교회 가서 뭐 할까? 누구하고 대화할까?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지?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내치리라라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는 열정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찾는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열정, passion for Christ,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열정,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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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의 신앙인 것은 뜨거운 열정이 없고 열심이 꺼지면 이미 나도 심각한 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병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무뎌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탐하기 시작하여 세상을 탐하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 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내 요한이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뭐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저가 오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들을 행하여 이 악하고 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단호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침례 요한이가 여기 나타나 있다면 침례 요한이가 우리를 향해서 견눈질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신앙의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천만 명 가운데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이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천만 명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동대학의 주일 예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취소 불가능하다. 내가 살아가는 여정 안에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할 여정. 하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유야 무야 그리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직임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협하지 않냐고 결국은 저의 머리가 헤롯 왕에게 완전히 참수당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온전히 말하고 나는 날마다 쇠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저는 흥하여라 하리라 라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완전히 준비했다. 여러분들 그 오늘도 절대 삶이 뭐야?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에다 나타내는 거죠. 예수는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죠. 초림의 주님같이 여자의 몸에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의 만을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끌며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날이 도래함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시간이 우리가 완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부활을 감당하게 된다면 무덤이 먼저 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들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이 과격하게 변하는 것은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는 시간을 급격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급해지고 발전하면 예수님의 오는 시간이 급해지고 발전하고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일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장하며 발전하며 성숙해 들어가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시간이 물론 것이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몰라. 주님은 알려고 하지 마라 하라고 말씀. 그러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조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은 이 땅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셔서 이 원수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주님이 딱 발을 올려놓는 한 주님의 발밑에 들어가 끔찍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모든 것을 완성시켰지만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나라, 아직 세상 안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시간 잠깐 기다리고 계신다. 그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예수님 영원히 이 땅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사고로 살을, 주님이 오시기를 나는 악무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영혼을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영혼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이거 바로 내가 전하지 않고 내 가족을 어떻게, 주님이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내가 내 직장에 내 동료들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그거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지체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늘의 문을 열고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권세 사용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인식이 없이 하나님 재림 언제 하십니까? 라고 자기 뜻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늦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영혼들을 촉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알려하고 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원수들이 주님의 발맷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한 능력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나아가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나간다라는 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견고히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이제까지는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모사가 흘러 어느 시간에 어느 직장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사로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직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계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예언적 백성들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진정한 계시의 모든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체험을 갖고 더 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그리 핍박하느냐라는 단 한마디 그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나도 저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걸 알았고 말에서 떨어지며 번쩍하는 그 불빛 안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걸 알았다고 말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메시아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시고 이제는 주님이 알아가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 성령의 계시와 능력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능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고 얼굴에는 시커멓고 오늘도 나는 직장이 있을지 말지 오늘 이달에도 나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지 말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되는 사람은 얼굴에서 어둠이 없어요. 빛을 발해요. 세상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 신속한 그런 시대를 알지라도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당당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세상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정복했노라라는 믿음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체를 세상에 믿음의 사람은 보여줘야 한다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말하고 내가 죽게 되어 있어 이런 말 하는 내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매날 죽게 생겼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나라요 권세요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할지라도 내 문제는 주님께 가버렸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과격하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둘째는 영적으로 풍요하고 셋째는 그 풍요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 장을 보면 주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초리를 들고 들어가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전 주님의 제자들 몇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양이요, 비둘기요, 염소요, 이런 그 장사꾼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가득한데 주님이 완전히 끈을 들고 와서 회초리로 따쳐버려 비둘기를 나르고 돈 박스를 깎으러 엎어버리시고 나의 아버지 집에 이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두 번 성전을 청소하 사역을 시작할 때와 사역을 끝나 십자로 가실 때 두 번 하나님의 성전을 소재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이 성전 건물을 말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없고 세상 욕심과 세상 예과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주일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나요?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의무적 조건으로 오셨나요? 의무적 조건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전혀 그러한 이치가 없어요. 의무적 조건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원리가 없다. 그만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만. 믿음으로 충만하라 그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사셨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동작과 말씀과 마음의 뜻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세상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열심 때문에 주님의 몸은 세포 하나, 뼈 하나, 신경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곧 이 길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적 성숙함에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린아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적의식은 아무것도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라도 그 시간에 자기 일생이 완전히 패배된 것. 목적 없는 삶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숨은 쉬고 있고 먹거리는 먹고 일하긴 하겠지만 자기 삶에 그저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렇게 마감된.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주님은 이것이 일순간도 빠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면 우리의 선생님이 하신 그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태도로 그대로 입혀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나도 이 땅에서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만. 아멘.
이제 종말의 역사는 말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능력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배자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능력들이 역사될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역사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숙하게 되고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데 있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될 거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능력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홍수와 같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영적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삶의 완전한 목적의식 안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비밀의 장소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항상 떠나지 않냐고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떠한 것도 어느 순간에도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에게 승낙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매일마다 나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주님 안에서 출근하며 주님 안에서 퇴근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지혜요 승리의 대로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요. 주님의 생명의 권능과 사랑이 강력히 생수와 같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 생수가 흐른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돌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고 통과해야만 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면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으로 끝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 안에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